기자를 했습니다. 이제 저희 재은심리상담 별자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 재은심리상담센터의 원장으로 있는 대정부고요. 오늘 요 행사의 성격은 우리 코리안 매니아라고 네이버에 있는 카페인데 회원수가 3만 3천 명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코리안 매니아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다음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라이 열쇠라는 카페가 있어요. 그거는 거기에서 저는 닉네임을 촛불이라고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 사라이 열쇠는 회원수가 한 5천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코리안 매니아하고 사라이 열쇠가 서로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제 행사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한 공동 행사를 기획을 해본 거였어요. 그래서 오늘 행사의 이제 순서는 앞에 한 시간 정도는 우리 코리안 매니아에서 닉네임은 사과나무라고 쓰시는 이제 그쪽 네이버 쪽에서는 카페직이라 하지 않고 매니저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책임자고요. 그래서 코리안 매니아의 운영 책임자, 책임을 맡고 계시는 매니저이신 사과나무님께서 한 시간 앞에 본인이 하시고 싶으신 말씀 하고 그다음에 질의응답 이렇게 한 시간을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잠시 쉬고 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는 저희 돌아가면서 자유롭게 이야기를 그렇게 시작을 하시고 네. 반갑습니다. 저는 그 코리안 매니아에서 14년째 매니저를 하고 있는 닉네임은 사과나무라고 합니다. 오늘 깊은 자리 대구까지 와서 사라의 열쇠 카페지기님과 또 재은심리상담소 원장님이신 대정규 선생님하고 같이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서 또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된 것이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 코리안 매니아 회원분들도 몇 분 오셨고 또 기존에 심리상담센터에서 교육받고 또는 활동하시는 분들도 같이 소통할 수 있어서 좋은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실은 강의라고 했지만은 뭐 이미 배정규 소장님께서 원장님께서 강의를 너무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강의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또 저 당사자로서 조울증 당사자로서 느끼는 점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저에게 궁금하신 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소신도 잠깐 이야기를 드리고 또 질문 형식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강의 형식으로 취해볼까 합니다. 보통 서서 하는데 앉아서 하려니까 조금 이상하긴 한데 그냥 이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은 충북 청주인데요. 주로 활동은 서울에서 많이 합니다. 서울에서 많이 모이기 때문에 제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또 상당히 유명하고 많은 분들이 보시니까 또 도움이 되시기 위해서 제 소개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저는 92년도, 그러니까 제 나이가 21살이었을 겁니다. 그때 여름에 우울증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잠만 잤습니다. 한 두어 달 동안. 그냥 밥도 먹기 싫었는데 그냥 밥은 어떻게 하루에 한두 끼 먹었던 것 같고 밥 먹고 또 자고 근데 그때 그게 뭐 우울증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저는 죽고 싶고 자고 싶고 그냥 자면 안 깨고 싶고 그냥 그런 마음이었어요. 처음 겪는 거니까 뭐 어떻게 모르겠더라고요. 아무것도 판단도 안 쓰고 그러다가 조울증이 그런 패턴이 있지만 여름에 그랬는데 가을쯤에 조증이 왔습니다. 영어로 하이퍼매니아라고 하죠. 그 경조증 정도가 아니라 아주 높이 치솟는 조증, 하이퍼매니아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오니까 이제 막 망상도 생기고 메시아 망상도 생기고 그리고 막 기쁘기도 하고 기쁨은 왜 기쁘냐면은 내가 어떤 큰 사명감이 있어서 희열감이 와요. 그러면서 또 그걸 짊어져야 된다는 사명감 때문에 또 슬프기도 하고 막 이 가슴에서 이렇게 기쁜 마음도 왔다가 막 이렇게 공허한 마음도 오고 여러 가지 감정을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아무런 지식도 없고 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저 혼자 이렇게 서울 시내를 방황하기도 하고 많이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조울증의 전형적인 증상이 밖으로 나도는 거잖아요. 그냥 정처 없이 뭐 충무로도 가고 영화 배우가 될까 막 이런 생각도 해보고 아무튼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저희 누님이 어떻게 해가지고 그건 정신질환에 속하니까 병원을 가야 된다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음성정신병원에 처음으로 입원을 했는데 그 에피소드도 되게 웃긴 게 정신병원에 딱 도착을 했는데 막 소리가 들려요. 막 뭐 유명 연예인이 스테이지에 서면 그 소녀들이 막 이렇게 환호하는 소리 있잖아요. 그런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내가 거기 들어가면은 뭐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망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 발로 입원하겠다. 그리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완전히 이건 딴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나이 든 아저씨들만 있고, 무침하고, 그렇게 시설도 좋지 않았고 목욕도 찬물로 해야 되고 여기는 직원들도 그렇게 조금 다는 아니지만 어떤 한 직원한테는 뭐 꼴방도 맞은 기억이 있고 조금 기억이 안 좋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한 달 반 정도 있다가 나와서 주변에 어떤 분이 정신과 약은 한 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되니까 그 약은 끊어야 된다 그 말을 어떻게 저희 어머니들도 저도 수용을 해갖고 그냥 끊었어요. 근데 이상한 거는 그 후로 한 8년간 재발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그분의 말이 맞아서가 아니라 그럴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래도 8년간 재발을 왜 안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 집에 있으면서 주시는 밥 먹고 뭐 이렇게 큰 활동을 안 했어요. 그냥 뭐 공부 좀 하고 직장 다니고 이렇게 의욕적인 무슨 활동을 안 하고 그냥 기본 생활하는 데만 충실했던 것 같습니다. 그 조울증의 특징이 그 열정이 넘치면 뭘 하다가 보면 밤을 새고 이러면서 이게 수면 부족으로 이어지면서 조증을 유발시키잖아요. 근데 이제 그냥 약간 뭐 월급이나 받아서 생활하지 이런 정도의 패턴을 가지면 그 재발을 막는 데는 되게 좋거든요. 제가 그렇게 생활했던 것 같고 특별히 인스턴트나 이런 걸 먹은 것도 아니고 생활에 압박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일 좀 하고 집에서 보시고 다른 많은 계획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8인가 29살에 30살 전쯤으로 해가지고 발병을 하게 됩니다. 그거는 제가 원룸 같은 데서 혼자 살면서 식사도 잘 못하고 또 한 끼 정도 먹고 또 커피를 좀 많이 마셨어요. 그리고 시간만 나면 컴퓨터를 하면서 뭐 채팅을 한다든지 뭐 아니면 컴퓨터로 뭘 만든다든지 사업 구상을 한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밤 3시에 자기도 하고 4시에 자기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그때 대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그 학원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좀 과도한 몰입이 그리고 불규칙한 생활이 그래서 저를 재발시키는데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됐다 이렇게 저는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30살부터 한 1년 주기로 가을이나 초겨울 되면 재발을 하더라고요. 약을 먹어도 재발하고 안 먹어도 재발하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 병에 대해서 인식이 늘어나고
좌절됐다가 희망도 가졌다가 그래서 단약되고 결국은 뭐냐면 약은 계속 먹어야 되는구나. 그렇지만 약만으로는 다 해결될 수 없구나. 약을 먹어도 자기 자존감이 떨어지는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말 동반자살 생각도 들었고요. 동반자살 기사를 봤을 때 왜 자기만 죽지 가족을 왜 죽이지 그런 생각을 어릴 때 제가 예전에 했었는데 그 심정을 이해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조증이 있다가 이제 내려오면 우울기로 들어가잖아요. 그때 제가 그때 뭐 돈도 없었는데 우리 아들일 때 다섯 살인가 네 살이었어요. 아빠 우유 좀 사줘 그러는데 제가 그 우유 살 돈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 엄청난 좌절감이 오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이거 빌려도 되고 또 돈 벌면 되는데 그 우유 살 돈 500원 없는 거에 제가 엄청난 좌절감이 오더라고요. 정상이 아니죠. 우울망상이죠. 그러면서 아 그냥 다 같이 죽으면 어떨까. 아 이게 이제 왜냐면 자기가 우울하니까 이 자녀들이 살아갈 앞날도 너무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힘들, 내 자녀들 얼마나 힘들게 살까. 아 그런 심리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절대 그걸 찬성하는 건 아닙니다. 어찌됐든 이 조증도 무섭지만 이 우울증이 갖고 오는 문제도 되게 심각하고 인간에게 무지하게 해롭고 이게 나쁘다.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고 답답해서 2005년도에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내가 만든 첫 번째 목적은 저와 같은 사람들이 소통하면은 그래도 이 트라우마, 상처를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나만 힘들면 더 힘들잖아요. 같이 알면 덜 힘들어. 그렇게 했는데 한 명, 두 명 모이기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렀고 제가 그러는 과정에 많은 상담도 하고 상담이 오고 그러면은 제가 하는 걸 많이 전달해주고 너무 입이 아프고 시간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서 줘야 되겠다. 그래서 책을 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영양학 쪽에 공부를 좀 많이 했고 한의학 뭐 공부를 정식으로 한 건 아니지만 그 한의학적인 지식, 그 다음에 영양학적인 공부, 그리고 인체의 어떤 그 자율신경계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제가 2012년에 그 조울증은 회복될 수 있다 이 책을 제가 이제 출간을 하게 되죠. 자비로 한 건 아니고 출판사에서 내줬습니다. 지금도 옥션이나 지마켓, 뭐 인터파크에서 검색하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제 소개는 뭐 많이 있지만 여기까지만 하고요. 저는 이제 그 조울증 환우들을 많이 알고 있고 카페에서도 수십 명과 이렇게 소통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지나간 문제고 저는 좀 카페 직위로서 또 제가 이제 20대 중반부터 30살 중반까지 소년소녀 가장 돕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이 목사님이라서 좀 원래 목사의 길을 갈까 했는데 그 정도 인격은 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해갖고 저는 사회복지 쪽으로서 좀 열심히 좀 뭘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소년소녀 가장 돕는 일을 100명 정도를 학원도 연결시켜주고 캠프도 가고 한 7, 8년을 계속 했습니다. 근데 그게 중단이 됐지만 그런 어떤 제 기질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나의 문제이기도 하고 내 자녀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이웃의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이 조울과 우울 또는 조현으로 힘들어하는 당사자와 가족들을 위해서 내 재능을 죽을 때까지 활용하다가 나 천국에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다만 먹고 사는 문제가 있으니까 전적으로 뛰어들지는 못해요. 그래서 누가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틈틈이 하는데 이제 2019년도부터는 그래도 조금 더
전에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나를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주제는요, 정신장애인과 회복에 대한 주제입니다. 그 정신장애 당사자,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이 회복이라는 개념, 여기도 이제 회복될 수 있다라고 썼지만 이거를 완치될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회복이라는 건 리커버리라는 뜻인데, 이게 무슨 컴퓨터 고장나면 복구시키면 정상으로 돌아오는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1993년 윌리엄 아톤이라는 사람이 한 말인데요. 회복은 그 사람의 태도와 가치, 느낌, 목표, 기술 또는 역할에 있어서 아주 개인적이고 고유한 변화의 과정이다. 이것은 비록 질병 때문에 제한적이지만 만족스럽고 희망적이며 의미 있는 삶의 방식이다. 조금 어렵죠? 좀 길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요, 정신질환이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력을 넘어서는, 정신질환이 우리 삶을 파괴적으로 만드는 힘이 있죠. 네. 조증 때는 과소비나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나쁜 영향으로 파괴를 미치고, 또 우울로 왔을 때 기능 상실이나 자존감 상실로 인해서 또 다른 또 파괴가 자살로도 이어지고, 이 파괴적인 힘이 있습니다. 이걸 넘어서는 하나의 성장으로서 삶에 있어 새로운 의미와 목표를 발전시키는 거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닉 브이치치라고 잘 아시잖아요. 팔다리가 없지만 다른 사람은 그것 때문에 방에 틀어박혀 있고 좌절하고 죽을 수도 있는 거지만, 그 사람은 오히려 그거를 딛고 일어서서 정상인하고 결혼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책을 출판했고, 오히려 일반인들에게도, 팔다리가 멀쩡한 청소년들에게도, 야, 저 사람은 오히려 영향을,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으로 변화됐잖아요. 우리가 뭐 남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못 될 수는 있어도 적어도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나를 방어할 수 있는 정도의 가치, 목표, 그게 이제 리커버리, 회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개인적이고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이 정신병, 우리가 조울병이라고 하지만 정신과 약을 먹으면 나쁘게 말하면 뭐 너 정신병자잖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나도 정신질환자야 이렇게 생각해서 자타가 낙인을 찍는데, 이 낙인이 주는 파괴적인 힘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 낙인과 결합되는 문제점들이란 치료 세팅에서의 의사로 인하여 생기는 병, 자기 결정권을 가질 수 있는 기회의 부족, 실업, 부정적인 효과들, 꿈의 상실, 이제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낙인을 찍고 거기에 그 틀에 갇혀서 나오지 못하고 항상 도망다니고 부끄러워하고 창피해하고 쉬쉬하고 이러므로써 얻어지는 베너핏, 그것으로 얻어지는 이익보다는 손실이 더 크다고 생각을 저는 했어요. 그래서 커밍아웃, 그러니까 나 조울증 있다, 그리고 책도 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나의 자존감을 저는 회복을 시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사람들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저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나서지 못하는 사람들도 혜택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졸리신가 봐요. 이쯤에서 제가 질문을 받을게요. 졸릴 때는 질문이 제일 효과적인 거라서.
뭐 저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질문해 주셔도 좋고 또 조울병에 대해서 또는 우울증에 대해서 어떤 주제든지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짤막하게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질문할게요. 조증이나 에너지가 갑자기 과다하게 올라오는 거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아, 조증이요? 예, 그것도 조증으로 봐야 되고 의사는 조증이 아니라던데. 아, 그 본인은 병명이 뭐세요? 편집형 정신분열요. 아, 네. 예. 일단은 정신분열 그 조현증 환자와 조현증 환자가 갖는 그 에너지가 팍 솟구치는 거죠. 예. 조울증 환자가 조증으로 가는 거랑 그 몸의 그 흥분 상태는 비슷해요. 예. 제가 볼 때. 근데 양상은 행동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예. 조울증 환자들은 이렇게 힘이 팍 솟으면 되게 얼굴이 밝아지고 막 사업 계획을 한다든가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전화를 하고 엄청 바빠져요. 근데 이제 분열 환자들의 경우에는 자기만의 세계에 빠지거나 아니면 이게 누구랑 싸우려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몰라요. 제가 분열을 좀 환자가 아니라 정확히는 맞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은 양상에 가면 아니면 방에 있으면서 자기 혼자 무슨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잠을 못 잔다든지 특히 잠이 안 오는 거죠. 이 잠이 안 온다는 건 한의학적으로 볼 때는 교감신경계가 항진된 겁니다. 그래서 조현증 약과 조울증 약이 명칭은 다르지만 두 개를 바꿨어도 효과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난다고 알고 있거든요. 어찌됐든 이 업되는 호르몬, 예를 들어서 아드레날린이라든가 또 도파민이라든가 이렇게 흥분성 호르몬이 있어요. 얘네들을 저지시킵니다. 그러니까 잠이 오고 풀어지면서 자니까 안정이 되는 거죠. 대충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조울병입니다. 조울병인데 조울병이 살면서 소름질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기분이 좋다, 의욕이 넘친다 이런 부분을 생각하실 때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되게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건 이렇게 비유를 들으면 될 것 같아요. 그 베토벤이 원래 피아노를 쳤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귀가 먹었지 않습니까? 맞나요? 못 들었잖아요. 근데 명작이 나왔죠. 그리고 고흐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베토벤은 정신분열은 아니면 장애가 생김으로써 그게 축소된 게 아니라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고흐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인데 주로 명작은 약간 경조증이나 그때 그린 작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좋은 효과를 가질 수는 있다. 그래서 예술적인 기질이 있는 사람이 조증이 있으면 저는 그걸 잘만 쓰면 플러스가 된다고 봐요. 근데 보통 사람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마이너스 되는 요소가 더 많고 재능이 많은 사람은 탤런트가 많은 사람은 조증이 있어도 이렇게 불안할 때도 있지만 이게 약간 이렇게 올라가는 데서 영감을 얻어서 뭔가 창조적인 일을 해낼 수 있다. 본인은 힘들어도 스스로는 조울병을 앓고 있으면서 힘들었던 건 어떤 건가요? 무지하게 많죠. 첫 번째로 조울병이 오면 조증이 심화되면은 약간 그 눈빛도 달라지고 사고도 달라지고 또 직장을 예를 들어서 제가 다니잖아요. 다니기 싫어집니다. 사표를 내. 그리고서 뭐 여행을 간다든지 뭐 사업 계획을 한다든지 다른 짓을 하는데 보통 시간이 되지를 않아요.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뭐 배우자나 가족하고 부딪히고 입원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뭐 친구들이 그런 걸 알게 되면은 제 환자다 낙인이 찍히죠.
그러면 뭐 창피하고 뭐 하면서 멀어지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 대인관계의 얘기는 아니고 병 자체로 봤을 때. 아, 병 자체로 봤을 때는 조증이 올라갔다 내려와서 우울기로 왔을 때 내 마음이 제일 힘듭니다. 그리고 업됐을 때는 병원에 갇히거나 자기가 들어가면 되는데 강제 입원될 경우 있잖아요. 저는 이 폐쇄되어 있고 어디 갇히는 거에 대한 되게 그 트라우마가 있는데 어디 갇혀 있다는 거 한 달 동안 너무 저는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게 되게 힘들죠. 저기 저는 조현병 환자인데요. 제 주위에도 조를 가지고 몇십 년씩 그 진행도 있는데 그 발을 참 잘 되더라고요. 발을 잘 되고 또 그런 같은 경우는 어떤 분은 또 거짓말 있잖아요. 특유의 거짓말을 하더라고. 책에도 그런 게 전문 책에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특유의 거짓말을 하고 이제 발을 잘 내고 또 조증할 때 조증이 있더라는 막 대화더라고요. 봄 되면 그 가을 되면 우울증이 빠져가지고 또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그런 적 있는지 한번 묻고 싶은데. 일단 조증이 있으면은 저도 평소보다 더 차분하게 이성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팔을 잘 내게 되더라고. 그렇고 그렇다고 뭐 아무나 붙잡고 화내는 게 아니라 제가 안 내던 거에 비해서는 많이 내게 되는. 그리고 거짓말했던 경험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 거짓말은 보통 우리가 어떨 때 나오냐면은 두려울 게 없는 사람은 보통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뭔가 자기가 불리하다고 생각할 때 그럴 때는 거짓말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사람의 인성에 따라서 다른데 사람이 자기가 다른 방법이 없을 때 쓰는 게 거짓말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병원에 갇히기 싫다던가 아니면 자기 있는 장소를 노출시키기 위해서 너 어디냐 그랬는데 서울에 있는데 나 부산에 있다 그냥 들키면 병원에 갇힐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거짓말 할 수 있죠. 근데 평소에 거짓말을 잘하던 사람이면은 뭐 엄청나게 그때도 잘할 거고 평소에 거짓말을 잘 안 하는 사람은 하더라도 조금 하겠지만 대체적으로 그 거짓말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거짓말인 경우가 많다고 보여지더라고요. 사례를 보면. 그리고 조울증 환자가 약을 먹고 안정되어 있는 관해된 상태에서 그렇게 화를 내지는 잘 않습니다. 체질적으로 한의학적으로 보면은 조울증 환자들은 주로 음인들에게서 나타납니다. 주로 단 100%는 아닌데 제가 관찰해 본 결과 70-80%가 음인이에요. 그 음인들은 남자들이 이제 한 40 정도 되면 머리가 벗겨지는 스타일이 있고 이렇게 저처럼 머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은 30 중반부터 이렇게 되셨고 저희 형도 그래요. 양인이라서 그런지 화를 잘 내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저는 한의학에 갔더니 소음인으로 나오더라고요. 물론 태양의 기질도 있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숱이 저희 형하고 다르게 아버님하고 다르게 있어요. 제가 뭐 탈모 관리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건 체질이더라고요. 그리고 몸이 좀 저도 열이 많을 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음인이라서 찬 기운을 그래서 더위를 좀 덜 타고 추위를 더 잘 타는 그런 체질이고 그래서 제가 조울증 환자 남자분들을 쭉 보니까 이 소위 말해서 대머리가 거의 없어요. 다 숱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 이건 뭐지? 그랬더니 그리고 조울증이 원래 남자보다 여자가 많잖아요. 여자가 몸이 남자보다 좀 더 차거든요. 비교적.
그래서 그리고 이제 조울증이 여자보다 남자한테 발병했을 때 예후가 더 나쁩니다. 조울증 1형인데 아무튼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은 그 양인인데 조울증이 걸리면은 화도 잘 내고 더 싸움꾼 스타일로 변하는 걸 많이 봤어요. 근데 음인들은 원래 성격이 좀 양보하고 안 싸우는 주의로 가기 때문에 원래 성격은 싸우려고 하진 않습니다. 그래 뭐 주위에서 우리 저런 아들은 아주 기능이 그 아주 좋은 사람은 뭐 사실 사기치는 못 봤는데 한번 더 그 이제 기능이 좋은 사람들은 거짓말도 하는 경우 있어요. 네. 근데 대체적으로 조현 같은 경우는 조현 장애가 조현병 간호들 같은 경우는 그 거의 다 거짓말도 잘 못 잡힌 대로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그렇더라고 대체적으로. 네. 근데 기능이 아주 뭐 일반인들하고 표도 안 나고 그런 이제 조현병 간호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제가 지금까지 아직 그 살아오면서 한 병원할 거 한 34년 동안 살아오니까 보니까 사기를 못 치더라고. 네. 조현 특색인데 사기치는 사람만 못 봤어요. 그렇죠. 거짓말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는 네. 많이 봤는데 그 정상인도요 하루에 거짓말을 평균 7~8번은 한대요. 예를 들면 늦어집니다. 근데 뭐 차가 막혀서요 이런 말을 한다든지 크게 남에게 해주지 않는 거짓말은 늘상 사람들이 하고 산대요. 저도 조울증 환자가 뭐 그 사기치는 거는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약속을 해놓고 못 지키는 건 많이 본 것 같아요. 이건 뭐냐면 의욕이 있을 때는 얘기를 해놓고 돌아오니까 아 내가 너무 과대한 약속을 했네 취소하는 경우 많이 봤어요. 좀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온라인 카페 회원이 이제 한 3만 명을 넘어 쓰고 있는데, 제가 한 300명, 400명 있을 때도 정모를 하면 한 15명, 20명이 왔고요. 지금도 정모를 하면 뭐 20명, 25명이 와요. 상식적으로 보면 많이 늘어났으니까 많이 와야 되잖아요. 안 그렇더라고요. 왜 그럴까 보니까 이 조울 환우들이 처음에는 궁금해서 와서 보고 공부하고 자기가 인터넷도 보고 모임도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조금 이제 알았다 싶으면은 그냥 자기 생활로 다 돌아가는 거죠. 다 돌아가고 자기에게만 집중하는 겁니다. 자기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지도 않고 조용히 특히 기능이 좋은 환우일수록 드러내질 않아. 그냥 혼자서 일반인들의 그 환경에 속해서 약 먹는 거 감추고, 자기병 감추고, 대체적으로 남들처럼 살아가 많이 갑니다. 저도 그렇게 살 수도 있고, 살고 싶기도 했지만은, 그런 사람들만 있으면 이쪽 분야는 성장할 수 없다. 미국의 그런 정신건강 큰 단체들처럼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발전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 정신과 약을 사먹는 소비자잖아요. 네. 유저, 영어로 하면 이용자, 유저잖아요. 그래서 서바이벌 유저라고도 말을 하는데 우리나라의 정신과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대략 몇만일까요? 뭐 암만 못 잡아도 한 100만 되지 않겠습니까? 공황장애도 정신과 약을 먹더라고요. 공황장애, 우울증도 두 개예요. 전형 우울증, 비전형 우울증, 그리고 조현증, 조울증. 그 다음에 불면증은 정신장애는 아니지만 그것도 잠을 못 자서 생기는 병이니까 정신과 약을 먹거든요. 또
불면 그거는 이제 사고의 문제는 생기지 않지만 불면증 환자들은 생활에 어려움이 생기겠죠. 자살로 이어지거나 그렇게 따지면 최소한 외래랑 입원 합쳐서 한 80에서 한 100만 명은 될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조용히 하니까 소비자의 권한은 줄어들고 그 판매하는 의사나 제약사의 힘은 날로 강해진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는 환자들이 많긴 하지만 나는 활동할 수 없다. 내가 하나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느냐. 이런 사람들이 많죠. 그리고 근데 저 같은 사람은 나부터라도 하자. 이런 스타일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 같은 사람이 정상이 아니고 숨어 있는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서는 정상인들이에요. 제가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죠? 왜? 본인이 치를 법 알고 했으면 조용히 직장 생활에서 조용히 살면 되지 뭘 그걸 떠들고 다니고 뭘 하려고 해. 그냥 조용히 살지 피곤하게. 왜? 근데 저는 아버님이 이제 사회운동가를 그런 데모 같은 거 많이 하셨어요. 그런 기질을 좀 물려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마음에 이제 사회복지 쪽으로 저는 그 사람은 자아실현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사회복지계에서 자아실현을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뭐 중간에 하다가 이제 좌초됐지만 그것도 엄청 크게 잘했습니다. 근데 좋을 정도로 좌초됐지만 이제 정신상의 부분에서 제가 사회복지 마인드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이게 또 나의 문제이기도 하고 내 자녀가 걸릴 수도 있고 내 조카들이 걸릴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후손들이 앞으로 계속 걸릴 건데 저는 처음에 그런 생각한 게 뭐냐면 우리 저희보다 위에 세대 그러니까 한 20, 30년 저희 아버님도 조금 이 병이 살짝 있으셨던 걸로 아는데 그런 분들이 이렇게 좀 털을 잘 잡아놨으면 나는 좀 편히 갈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 근데 그때 당시 여러 가지 상황이나 뭐 정황이 SNS도 없었고 전화도 없던 그 시대에서 뭐 좀 어려웠겠죠. 근데 이제 지금은 대체 저는 1세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2세대긴 이 정신장애 활동의 2세대라고 봅니다. 1세대들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2세대인데 2세대가 그래도 활동할 수 있기 좋은 게 뭐냐면은 요즘에 유튜브도 있지 뭐 카카오톡 뭐 이런 무료로 모든 사람하고 접할 수 있는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게 다 잘 돼 있잖아요. 뜻만 있고 정말 순수하면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사회가 열렸어요. 네, 그래서 방송사에 내가 몇 천만 원 주고 광고 안 때려도 선생님처럼 방송을 꾸준히 하다 보면 뜻이 모이고 이렇게 하면은 조금씩 저는 그래서 당사자가 대한민국에 뭐 몇십 명만 뭉쳐도 엄청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수 정예로 다 나서는 게 아니라 저 같은 사람 대한민국에 20명만 있어가지고 밥 먹고 이 활동만 하면 대한민국이 아마 엄청 많이 변할 거다. 저는 막연히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저뿐 아니라 뭐 화장선의 이정화 대표님 같은 분이나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생겨나고 있더라고요. 참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이 분위기를 잘 살리고 싶은 생각이 있고 또 이런 일을 하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한테 이제 좀 선배로서 가이드도 해주고 싶고 전면에 못 나서지만은 조금 자기 얼굴을 다 드러내지는 못하지만 닉네임이나 자기 재능을 가지고 이렇게 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서울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그 포럼이 있었습니다. 그 조현증 환우들에 대해서 안 좋은 언론이 지금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정신장애인과 언론의 역할. 그런데 당사자들이 조용히 있고 가족들이 조용히 있다면 이게 해결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벌써 한마디를 했는데 우리나라 그 방송사에서
예를 들면 성소수자들에 대해서 성소수자가 만약에 무슨 절도를 했든지 범죄 행위를 했을 때 그분들이 사고를 안 쳤을 수도 있어요, 진짜로. 근데 사고를 설사 쳤어도 언론이 그거를 부각을 안 시킬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분들은 거칠게 방송사를 항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서울에서 무슨 축제가 있었죠. 그 저기 성소수자들 축제가 6월 1일인가 있었는데 저는 뭐 그들을 칭찬하거나 뭐 그런 쪽은 아니에요. 그냥 특성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의 어떤 그들은 방송사를 모니터링을 합니다. 우리 카페 회원들은 우리 카페에서 올라오는 나쁜 글들을 모니터링을 하는데 그들은 대한민국 언론을 모니터링을 해요. 그래가지고 뭐 기부금을 받아서 했는지 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조직적으로 항의를 하죠. 그래서 일본에서 그게 지금 코어 축제가 20회니까 20년 동안 그런 일을 했을 거 아닙니까? 저희도 만약에 20년간 그런 일을 했다면은 어땠을까요?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게 돈이 그렇게 많이 드는 것도 아니에요. 언론 모니터링하고 항의 전화하고 항의 서한 보내는 거. 최근에 부산에서 어떤 기사를 잘못 보내서 항의 서한 보내서 YTN인가? 무슨 예능 프로그램인데 이렇게 좀 희화해가지고 조현병 환자들을 바보 어떻게 좀 희화해갖던 것도 해서 이렇게 사과문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한 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되고 또 그렇게 막 항의만 할 것이 아니라 환우들이 모여서 인생 살아가는 건 힘들잖아요. 지금 건강한 사람도 힘들다고 고민하는데 우리 환우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힐링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마음에 이런 트라우마를 해소하고 그래서 연극 치료 같은 것도 좋고 상담, 집단 상담도 좋고 같이 뭐 소풍 가는 것도 좋고 그래서 안으로는 힐링을 하고 밖으로는 권리를 주장하고 인식을 개선하고 또 이들이 그 취업을 하거나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인데 그잖아요. 한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어떤 지원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너무 예산 편성이 너무 적게 돼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목소리 낼 것도 있고 아무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코리안 매뉴에서는 올해 얼마 전에 이제 당사자 활동가 10명을 모집합니다. 한 7명 정도가 신청을 해주셨어요. 아무튼 뭐 저희뿐만 아니라 각 단체들에서 그런 활동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면은 5년, 10년 후에는 훨씬 더 우리가 좋은 환경 또 우리 자녀들이 좋은 그런 혜택을 보면서 살지 않을까. 그게 제 꿈이고 소망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실 분 있으면 하고 끝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아이가 조현병을 앓고 있는데요. 궁금한 게 아까 말씀 듣다 보니까 아까 교수님 강의 듣다 보면 정신질환이 없는 일반인도 혈전공감이 뭔가 조금씩 있다. 우울증, 조울증 환자도 다 있는데 제가 알면 조현병 환자는 혈전공감이 좀 다른 것보다 장기간으로 크게 나타나는 게 조현병 아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조울은 기분장애라고 하잖아요. 양극성 장애라고, 기분장애란 무드 장애라고도 하고 양극성 장애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양극이 뭐냐면 양극이 뭐냐면요 음양에 의해서 양극이 뭐냐면 그러니까 업되는 이 기분 아주 그 고조되는 그 기분이 만약에 플러스라고 하면 아주 다운된 디프레션이 마이너스다. 이 중간에 밸런스가 깨져서 왔다 갔다 하는 해서 양극이 장애가 생겼다 해서 양극성 장애. 근데 이게 주로 기분이 변해가면서 사고가 변해가는 패턴을 갖는다고 나와 있고 정신분열은 사고가 바뀌면서 행동이 기분이 뒤따라가는
그런 제가 경험해 보지는 않아 보겠습니다. 그런 패턴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조증도 깊이 올라가면 이 환청, 제가 느낀 거는 환촉을 느꼈어요. 환촉. 그리고 환후도 느껴봤습니다. 그리고 환미도 느껴봤어요. 근데 환신은 거의 못 봤고요. 환청도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아, 환청이 있었죠. 아까 그 병원에 입원하려고 했는데 뭔가 이렇게 흘려들었고. 그래서 아주 그, 그리고 또 조울증과 조현증을 복합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양을 다 경험하니까 더 나쁜 거죠. 나쁜 거였지만 또 다 있는데도 괜찮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옆에 이제 친구들 그 조울증인데 5년은 다운으로 사신대요. 난 또 이런 경우는 또 처음 봐서 이건 네. 그래서 증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 제가 그런 질문을 가끔 들어요. 그러니까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차이가 뭐야? 일반 사람들이 저한테 그냥 간단히 그냥 제 생각에 그냥 우울증만 있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 조증이 더해지면 조울증이고 거기에 환청 환각이 더 심하면 조현증이고 지금 말씀드려보니까 조현증 중에서도 환청 환각만 있을 수도 있고 환청 환각은 약하고 조울이 더 심한 그런 경우도 네. 아무튼 자세한 거는 우리 회장님한테 여쭤보셔도 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제가 이렇게 내어준 시간은 여기까지인 것 같고, 네, 어쨌든 여러분 만나서 반가웠고요. 한 5분, 10분 쉬었다가 네. 이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다시 시작할 텐데 지금 다시 시작하면서는 제가 이야기 들으니까 요 이제 분이 서울에서 코리안 매니아 회원분이신데 서울에서 일부러 여기까지 내려오셨네요. 그리고 자기 공개를 이제 하신 분이라 하니까 네, 이분 이야기를 한 5분에 10분 정도 듣도록 하고 그러고 난 그다음에 우리 용필조 장재준님으로부터 간이역에 대한 소개 잠시 받고 또 우리 저 김영학 회장님으로부터 한국정신장애인 소개도 드리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본 소개해 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서 살고 있는 닉네임 여우수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곳은 저기 동경 해아동에 있는 달리다궁 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네. 거기에서는 작년 10월부터 지금 활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몇 달 전부터는 저기 코리안 매니아 품회죠? 품회 카페에서 활동하면서 거기에서 그 안산 힐링 캠프라는 정모 모임이 있었습니다. 5월 18일 날 2회 때거든요. 그때 거기에 제가 참석하면서 우리 정한식 사가나무님을 알게 되고 사가나무님의 권유로 커밍아웃하는 1군단의 그런 당사자 모임이 있는데 가입할 의향이 없겠냐 해가지고 저는 좋습니다. 때가 된 것 같아가지고 그 자식을 좀 개방해서 저하고 같은 아픔을 아파하는 분들에게 좀 희망이 되는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싶습니다. 기회 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이 자리까지 소개된 겁니다. 이 자리 소개된 동기는 맨 처음 저희 카톡에 사가나무님께서 대구 대명동에 위치한 재은 심리 상담 센터의 배정규 교수님과 호칭을 교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두 분이 쪼인해가지고 여기서 뭐 강의와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정모의 시간이 있다 해가지고 평상시에 또 촛불 많이 봤었고요. 그리고 또 사가나무님 또 카페 매니저로서 많은 호기심도 많았고 해가지고 잘됐다. 일석이조다. 한 분 한 분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는 현장에서 두 분을 같이 배움으로써 두 분의 또 인간이기에 또 두 분은 또 어떤 모습이 또 좀 다르고 어떤 또 역할들을 두 분들이 할 수 있을까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서울에서 저기 기차 타고 올라왔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10분인데 지금 제 소개로 이제 5분이 지났고요. 나머지 5분에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 갑작스럽게 제가 커밍아웃 했기 때문에 이런 처음 인터뷰가 처음도 아닙니다. 제가 또 달리다구에서 나름대로 알콩달콩이라는 유튜브 동영상을 제가 찍어가지고 15분 분량에 찍어가지고 8회인가 9회 나왔습니다. 네, 아주 무슨 정확한 방향성은 잡히지 않고 그냥 저와 같은 장애인 한 3명 정도가 그냥 뭐
만약에 내가 뭐뭐 하면 어떨 것인가라는 그 질문 속에서 그 질문에 대답을 하면서 그 뭐 한 가지 예를 들면은 불이 났습니다 집안에 그러면 당신이 세 가지를 가지고 갈 수 있는데 세 가지를 무엇을 들고 가시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장애를 좀 장애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장애 비장애인들이 다 들어서 이제 그들에게 뭔가 생각에 대한 좀 발생이나 전환을 좀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좀 방송이었는데 좀 구독자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실망하지 않고 처음에 시작이 반이라 해가지고 계속 꾸준히 밀고 나가고 있고요. 하여튼 이제 메인적으로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저는 제가 강조하고 싶은 얘기는 사랑 그리고 연애 결혼이라는 걸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저는 이 정신장애를 늪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늪은 자기가 한번 빠지면은 자기 스스로 헤어나려고 하면 늪에서 빠져나가기 힘듭니다. 더 밑으로 빠지는 습성이 있잖아요. 그럴 때 늪에 빠졌을 때 저는 분명히 제가 나온 방법이기 때문에 정확히 제가 이렇게 강하게 주장을 안 해봤던 제가 제 노하우를 얘기한다면은 그 늪에 빠졌을 때 자기 스스로 나오려고 한다는 것은 조금 비현실적인 겁니다. 우선은 거기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밧줄을 주든 뭐든 도움을 청했을 때 즉 자의적으로 이 병에 혼자서 벗어나려는 그런 생각은 좀 위험한 것 같고 자의와 타의가 합쳐져 가지고 합심돼 가지고 누가 나를 도와줄 때 나는 그 사람의 도움의 손길을 잡고 이겨내야겠다는 의지를 갖고 그 사람과 합심해서 같이 나가는 이 병이 치료되는 것이지 혼자 힘으로는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 당사자들이 아무 그냥 의지 없이 그냥 알아서 해주겠지 전문가들이 부모님들이 나를 알아서 어떻게 꺼내 주겠지 하고 포기하면서 그냥 기다리기만 하는 거는 저기 감나무에 간 떨어지고 입 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랑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당사자와 전문가와 또 행정만 기관들 이 삼박자 구조가 합심돼가지고 같이 협업을 이룰 때 그때 우리들은 이 병에 벗어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고 거기에 지금 시초의 걸음이 저는 몇 년 전에 한국 정신장애 한정협이라고 간단히 줄여서 얘기하죠. 그 한울 제도 복지재단을 거기에서 도움을 받아가지고 당사자 모임이 생겼는데 저는 그 단체에 많은 그 기대를 모았었습니다. 지금까지 기간을 보면은 진짜 부모님들 위주로 한 저기 기관 아니야 저기 단체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을 위주로 한 단체 사회복지 선생님들을 위주로 한 단체를 하다가 하여튼 7, 8년 전인가요? 하여튼 10년 전인가요? 한정현이 진짜 당사자가 소장이 되고 당사자 직원을 쓰고 또 비장애 직원도 쓰지만 순수한 그래도 당사자가 위주가 돼가지고 그 단체를 맡는 것 시체장애들 중에는 우주수로 많습니다. 한국에 두세 개씩 있고 하는데 정신장애인들은 유일하게 아까 신체장애인 분들은 2000년 이후부터 우주수술을 생겼지만 우리 정신장애인들은 그런 비해가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 당사자들이 깨어나질 않았기 때문이죠. 깊은 잠에 자고 있었기 때문에 깨어날 시기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한 7, 8년 전에 그 단체가 생각하고 이제 시작인가? 이제 우리 정신장애인들도 당사자가 위주로 된 모임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인가? 하고 기대를 걸고 저는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냥 뒤에서 그냥 지켜봤죠. 그래서 저도 한번 합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한번 해보겠다고 잘 지켜보고 있었는데 몇 년 전부터가 서울시의 후원을 받으면서 이 한정인이 발목 족쇄가 됐더라고요. 난 서울시에도 후원을 1년에 한 1억 가까이 7, 8천을 받으니까 처음에는 아주 저돌적으로 그냥 모든 서울에 있는 뭐 지방 경기도를 다니는 직원들을 보내가지고 뭐 설문조사하고 그들에 대한 뭐 여러가지 막 발전적인 프로그램을 막 만들고 무슨 뭐 당사자 환청 듣기 대회라든지 뭐 아주 기발한 걸 하면서 우리 정인대들 당사자에 대한 인식 개선 편견되는 그런 캠페인을 많이 벌리면서 야 한번 박수 치고 칭찬해 줬는데 서울시부터 후원을 받은 이후부터는 이 발목을 잡히더라고요. 어떠한 사업을 하면 서울시에서 문청 받는다. 서울시의 눈치를 보면서 사업이 축소되고 아주 뭐 적극적인 그런 사업보다 프로그램보다는 뭔가 좀 아니라는 그런 프로그램 그리고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도 겹치고 이걸 보면서 그 기대한 만큼 실망이 크다고 그 기대는 한 순간에 진짜 실망하더라고. 그동안 막 만 원씩 한 달에 한 번씩 혼자서 후원해 주던 그건 괜히 저도 좀 인간인지라 그냥 근데 많은 후원도 끊고, 야, 이거 아니다, 이거 끊고. 한참을, 아, 그럼 언제 그럼 내가 꿈꾸는 그런 당사 모임은 나타나는 걸까? 그래도 우리들한테도 기회가 있을 테고, 지금, 신체장애인 쪽에서도 지금 사업 방향을 지금 우리 정신장애 쪽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신체장애 그 장애인 그 자립생활 센터에서도 많은 사업을 통해가지고, 그들은 이미 저기, 서울시에 의해서 지금 발목이 이미 오전 잡혀 있었고요. 그들은 구에 두세 개씩 생기지만 서울시에서는 딱 한 구에 한 신체장애 자립센터에만 그 후원비를 주기 때문에 자립들이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군데가 서울시에 주목되면 거기에 후원비를 받기 때문에 그들의 사업은 당연히 일편 사대동을 모르겠지. 하여튼 일편, 하여튼 편중된. 예, 편중된 그런 뭔가 그런 프로그램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러한 신방 소속 정신장애 그 최초로 유일하게 생긴 정신장애 그, 그 협회도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걸 보고서 실망하다가 그러다가 한 올 초에 제가 우연히 유튜브에 먼저 저기 촛불을 제가 그 배정규 교수님의 그 강의를 보면서 새롭다. 그리고 우리 정신장애 계통에서 이 정도로 그 재활과 재기, 치유 재활 재기 세 파트 부분에서 정확히 관통해가지고 뭔가 선진적인 미국도 일본에서도 나오지 않은 그런 걸 정확히 섭렵해가지고 한국에 맞는 신토부리적인 그런 뭔가를 이론을 수렴한 건 이분이 좀 처음인 것 같다. 이런 분 나타나셨네. 이분이 꼭 정신장애 되게 구세주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면서 많은 희망과 기대 속에서 지켜보고 오다가 또 이제 그러다가 이제 또 두 번째 코리안 매니아에 가입하면서 저기 우리 사랑나무님을 또 알게 되면서 이분의 또 놀라운 그 창의력과 그리고 조직력을 느끼면서 이분이 당사자가 만난 그 의심이 들 정도로 비장애인들이 버릴 수 없는 그런 높은 창의력과 그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아이템, 사업 이런 거를 들으면서 그 비전을 우리들한테 얘기할 때 솔직히 지금 이 사과나무님의 비전을 지금 구체적으로 못 들으셨지만 나중에 이제 저녁 식사 때 그때 들을 기회가 있으시면 직접 지금 말씀하신 게 이분에 대한 개인적인 소개고 본인이 쓴 책에 대한 일반 그 소개일 뿐이지 이분의 비전을 한 번도 못 들어봤을 겁니다. 이분의 비전을 들어봤을 때 이거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난 뛰어난 비전과 그 실천력과 조력을 갖고 있는 분이라서 그러면서 제가 이곳에 온 그 목표가 딱 보이더라고요. 두 분이 조인했다. 한 분은 이론상에서 진짜 바깥 다식한 분이고 이론을 정립해서 지금 현재 많이 노력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가족협회 분들이 제대로 방향을 못 잡는데 그분들에 대한 뭔가 깃발을 세우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고요. 그런 상태에서 그러나 교수님께서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활동에 대한 뭔가 그 있을 거면 좀 그게 제약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당사자를 대표하는 또 우리 사과 장미님이 조직력과 창의력을 갖춰 두 분이 조인한다면은 거기서도 나 같은 사람이 또 저는 또 오프라인에 강하거든요. 뭐 레크레이션이라든지 뭐 행사 모임을 주도한다든지 뭐 그런 거 저 같은 사람이 좀 보조 맹등 해준다면은 어쩌면 여기서부터 우리 정신장애계가 뭔가 새롭게 하나 시작할 수 있는 돌파구가 시작되지 않는 건가 하나 뭔가 쌀이 트고 있다는 모르겠어요. 저는 큰 그림을 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상으로 하여튼 저 두서 없이 그냥 갑자기 카메라를 들고 시작하라고 계획 없이 이렇게 지금 와가지고 하여튼 제가 드리고 말씀은 저희들은 이제 지금까지 희망을 놓치지 않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자리에 모이고 토요일마다 이 자리에 모였을 겁니다. 근데 그 희망이 포기하지만 아름다운 그 희망은 언젠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첫 시작이 어쩌면 이 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두 분의 조인과 지금 이런 시간 속에서 이 시간에 지금 우리들 각자에게는 씨앗이 심겨진다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저희 말 듣고 우리 선생님들과 이분의 말을 듣고 그 말들이 우리 마음 안에 씨앗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당사자나 보호자분들께 우리의 들은 얘기들 조금씩 전달함으로써 뭔가 시작을 알릴 수 있는 그 울림이 됐으면 하는 바람 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로 할게요. 네. 그래 이제 자기 공개를 하기 전하고 네. 자기 공개를 하신 이후하고 네. 혹시 뭔가 달라진 점이 있나요? 제 자신이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기가 처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10년 전에 결혼을 하고 좀 잘 살고 있는데 우리 동네에 그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연히 회원 가입해가지고 부부로서 활동을 하는데 저는 거기에 공개를 했거든요. 우리 부부는 한때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각자 결혼 전에 힘들었다가 결혼을 통해서 외로움을 극복해서 우리의 병의 씨앗이 우울이었는데 결혼하니까 우울증이 사라졌습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삽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동네 사람들한테 밝히고 오히려 그분들한테 우리가 우리의 품계를 지어주는 역할을 우리가 했죠. 대사 같은 역할을 했죠. 야, 저분 우울증이라는데 하고는 아픈 사람 같지가 않고 사실 말짱에 거짓말인지 아픈 거 그 정도 얘기를 들어보면서 우리 동네 금슬 좋은 인고급으로 소문이 나가지고 솔직히 동네 좀 유명인사를 하고 살다가 그러니까 다만 그런 동네에서는 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은 또 솔직히 동네가 임대아파트 성격을 아시잖아요. 현대판 발동대라 시체장애나 정신장애나 한 50% 나머지 국가이공자 천사에게 기본들이 살기 때문에 거기서는 좀 쉬운데 근데 그 외 부분에서는 제가 이렇게 시도를 못 해보다가 사과나 어머님의 권유가 있었고 그 권유를 듣는 순간 뭔가 번뜩하면서 때가 됐구나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뭔가 좀 넓게 한번 이런 공개적인 인터뷰상에서도 꼭 뭐 공영방송에서도 꼭 인터뷰 기회가 온다면 한번 밝혀보자 제 한번 불태워서 한번 정민당의 진짜 큰 희망의 글씨가 될 수 있다면 한번 나가서야 되겠다는 하여튼 달라졌습니다. 뭔가 큰 발림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인의 진단명은 뭐죠? 저 같은 경우는 정동형 분열 장애라고 12년 동안은 제가 분명히 조울이었는데 그전까지는 그냥 조현으로 얘가 약됐습니다. 원래 아토피 피부염 때문에 생사를 잘못 생식해가지고 아토피 피부염 때문에 아토피 피부염 걸린 사람들이 10% 정도는 이 장애 걸린다고 합니다. 간지러워서 스트레스성, 외상 스트레스성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정신이 막 몽롱해지고 한 1년 가까이 비몽사몽하다 보면 의사한테도 상담받게서 비몽사몽간에 얘기를 하게 되면 조현은 딱 떨어집니다. 근데 저는 조현은 아니거든요. 입원하고 신경안전제 먹고 난 피부는 사라지니까는 사라진 이후에 이제 그 다음에 내가 받은 건 우울이죠. 인생이 이제 27, 28세 한참 공부해야 될 때 피부 그런 걸로 병을 앓다 보니까 앞날이 그러니까 미래 망막증에 걸리고 주변에 가족들이 나를 이상하게 울다 보니까 우울해지니까 우울이 걸리고 우울이 또 깊어지다 보니까 우울은 우울 이렇게 해야 되고 우울에 멈출 수는 없어. 나도 기분 낼 수 있는 사람이 하고 억지로 하다 보니까 조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울, 조언은 우울부터 시작한다는 거 아시잖아요. 우울이 오고 우울을 이겨보려고 억지로 하다 보니까 또 반작용을 뜹니다. 뜨다가 다시 추락하는 날개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시 내려갑니다. 그래서 저는 우울해서 조울을 걸리고 진짜 전환해서 근데 특이하게 지금 현재는 5년은 당근성 우울장애로 내리 우울합니다. 죽고 싶을 정도 우울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또 5년은 제가 또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그런지 병적증, 축복받은 병적증입니다. 지금 병적증이 작년부터 다시 돌아오고 2년차 지금 병적으로 있습니다. 예. 그래, 저는.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용필 교님께서 본인 소개를 해주시고, 아니요. 소개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오늘 코리안 매니아에서 처음 오신 분들이 대구 사시는 분이 지금 한 분, 두 분, 세 분 오셨어. 앞으로 간이역에 좀 보시라고 권해드려야 되고 할 것 같아서. 먼저, 까미 대구 지부, 우리들이 실제 간이역 회장직을 맡고 있는 사라 열쇠 닉네임 용필조 장재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재작년 11월에 재은쌤을 통해서 커밍아웃 됐고, 50년 동안 저희 과거를 이렇게 틀어놨는데 별 것도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또 받아주셔서 감사하고 백유수님이나 재원쌤이나 또 모든 기회를 만들어주신 우리 무소유 김영학 회장님 감사하고 또 지금 그 시집이 나오는데 탈골도 해주신 우리 총총님 또 저를 걱정해주신 여러분들 참 감사합니다. 요즘 사변적인 일 때문에 좀 몇 가지로 힘든데 에휴 해야죠 해야 되는데 힘듭니다. 우리 쉼터 간이역은 당사자가 운영하고 당사자가 이용하는 그야말로 프로그램이나 그 전문가가 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당사자만을 위한 것이니까 우리 한번 찾아주시고 간이역이라고 명제한 이유는 제가 연작실을 카페에 260편 간이역을 올렸는데 그것이 만미가 되어 간이역이라고 이름 주셔서 배교수님하고 음모가 되어 끄덕끄덕 만들었습니다. 네, 감사하고 자주 얘기해 주시고 이렇게 나란히 조절 앉아있으니까 좋고 우리 정한식 사가나무 코리아 매니아 앞에 주님이 참 대단하신데 저는 욕심이 안 생겼어요. 제 그 좋은 점을 알아오면서 극복하고 이때까지 쓰기까지가 참 힘들었는데 너무 고통스러운 과거 때문에 희생 때문에 덮어놨고 있어요. 너무 괴로우니까 그게 어느 정도 좀 이 나아게 되고 이렇게 진정이 되면 저도 이런 책 한 권 쓰고 싶어요. 감사하고 지금 너무 대단하시고 저 성함은 좀 남기 본명은 김대광입니다. 아 김대광님 참 너무 5년 좋죠. 5년 좋죠. 아유 무시야 이거 아무나 못 버팁니다. 아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시고 참 저는 관계에 맞춰버렸어요. 저는 옛날부터 한 3개월 보고 있어요. 우정 때문에 그러다 떴다가 요즘 저쪽에 우정 약간 감기 좁아지는데 진짜 제가 우정 때문에 죽을 지내고 경제적으로 난리가 나요. 거기서야 사회에서 그래 또 저세 때문에 내 사기를 못 치고 동수도 못해 동산 때문에 동산도 수없이 컸고 그런데 너무 감사하고 강력이라는 명제를 한 이유는 시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한 번은 내렸다가 또 그리워서 다시 오는 곳이고 그를 함으로써 간이역에는 꽃도 많이 피고 바람도 불고 비 올 때도 있고 바람 부은 날도 있고 햇볕 뜰 때도 있고 그러니까 한 번씩 찾아주시고 내렸다가 또 가시다가 한번 들려주시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또 뭐세요? 여기 또 뭐세요?
알아서 해주시고. 회비는 얼마? 회비는 만 원이고, 회원은 2만 원이고. 하루에? 한 달에요. 한 달에? 그러면 좋죠. 한 달에 좋은데. 한 달에. 에이씨. 여러분들 다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쉬는 시간에 여기 새로 오신 분들한테 본인 명함 한 장 좀 가세요. 그래야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 김영학 교장님 이리 오셔서 앉으시고. 네. 대구에서 정문한 딸을 오랜만에 듣습니다. 저도 코리아 메디아에는 무소유로 신내 등록해서 열심히 안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카페는 이제는 다음에 파란 마음, 하얀 마음이라는 카페에서 초기 운영자라고 카페지를 하면서 설립을 했습니다. 몇 년 하셨어요? 2004년도인가 이 파란 마음, 하얀 마음 카페가 개설되어서 전국적으로 8,000명 정도의 그 당시 8,000명 정도 회원들이 있었고 서울, 대전, 대구, 뭐 주로 그런 쪽에 정보도 많았어요. 제 지금 소속은 한국정신장애협회인데 초기에 2000년도 초에는 저희들이 인터넷 카페 활동을 통해서 한국에 있는 정신장애인들의 삶이나 아니면 인권 그리고 즐거움을 위해서 활동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대구에서는 오늘 유통이라고 하는 사실은 2002년도 5월달부터 매달 두 번째 토요일날 2시에 대구에서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정신장애 어떤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초기 1990년대에는 거의 다가 병원에서 친구들을 만났죠. 그 당시에는 사실은 병원 친구 못 만났죠. 왜냐하면 병원에서 퇴원할 때 환자들의 친구들의 전화번호를 못 받고 나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아마도가 옛날에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래서 이제 2000년도 초까지는 병원 친구 주였고 2000년도 들어오면서 전국에 사회복귀 시설들이 생기면서 각 지역에 있는 사회복귀 시설 중에 우리 회원들의 모임이 있었고 자조 모임, 당사자 활동들이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연히 인터넷 각 활동들이 활동을 했고 저희 한국정신장애협회는 2000년도 10월 26일 날 우주에서 전국적으로 다 그때 15개 시도에서 해장 부양 청문단이 결성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그 2007년도 정도에 서울에서 생긴 단체는 한국정신장애연합이라고 해서 초기 허준 선생님 또 최왕민 씨 이런 분들이 같이 가는 길 하면서 그런 동사에 활동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좀 변화돼서 한정자 한국정신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 이후로 이제 2010년도 정도면 이제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캄이라는 단체가 생깁니다. 캄이 고령계 교수를 해서 그분들은 어떤 WNUST와 함께 세계적인 어떤 잣대를 우리나라에 도입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그런 단체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아는 단체는 이제 정신장애인권파도소원 쪽에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다양한 모임이나 단체들 활동이 있고요. 이것이 이제 지금은 아직까지 너무나 반응들이 이렇게 많아서 하나로 모으기 어렵게 됩니다만은 어쨌든 저희 한국정신장애인협회에서는 빠른 시일 안에 가급적이면 보건복지부에 보건복지부에 이 정신장애협회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두 가지가 하나는 이제 장애인과에 등록하는 거고 하나는 정신건강 정신과에 등록되어야 되는데 이 두 가지 차이점을 아직 정확하게 파악 못하고 있는데 결국 저희 협회를 만들려면 보건복지부 공무원들과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그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아마 각 시도별 한 100명 정도 회원들이 확보되어야만이 전국적인 진정한 한국정신장애협회가 생겼습니다. 어쨌든 이런 모임들이 있어서 지금처럼 전국 각지에 풀풀이 조직들도 있고 인터넷 카페 활동도 있으니까 이루어지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이면 이제 5월 18일 날 정신장애인 자기 권리 주장 대회라고
서울 이름 빌딩에서 한 70명 모였습니다. 당사자 발표장을 13분 정도 했는데, 어떤 그런 모임을 하나 있었고요. 또는 이제, 대한정신장애 가족협회가 하고, 참여하고, 주최하고, 대한신경제시에 비해서 후원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5월 28, 29에, 대전에서, 대한정신장애 가족협회하고, 대한신경제시에 비해서, 이제, 열린 토론, 어떤 당사자와 의사들이 어떤 정신장애 정책 방향을 토론을 하는데 토론보다는 그냥 파악의 시간이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6월 1, 2에는 서울에서 정신장애 동료 상담가 리더 활동가라고 해서 전국에 30명 정도가 모여서 각 지역에서 일어나는 동료 상담 활동 또 하나는 절차 보조 사업 그리고 외국의 어떤 정신장애 활동과 국내 활동 다양성에 대한 그런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어떤 기회가 온다고 생각했지만은 이렇게 우리가 많이 있을 때는 기회가 오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만들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경우에 따라서는 각 단체들 간에 좀 더 힘을 내서 경쟁적으로 일을 하고 또 필요할 때 서로 연합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제 6월이니까 올해가 가기 전에 인터넷 카페 리더들과 오프라인상의 조직들의 리더들이 같이 모여서 또 우리들이 꿈꾸는 그런 세상을 한 번 더 말해보고 말을 하게 되면 또 그 실천할 정말 실천할 사람 나타날 거니까 조만간에 또 같이 모여서 응원을 듣고 특히 오늘 이 대구에서 이렇게 코리안 매니아 멤버분들이 많이 오셔서 이렇게 참 감사드리고 제가 코리안 매니아 대구 날에 이렇게 전공하고 하시다 올려놨는데 자주 뵐 수 있도록 전해서 좋겠습니다. 예. 네, 그렇게 그러지 말아서 좀 여기 아니죠. 네. 그리고 우리 저 멀리 속초에서 오신 어머님 계시는데 멀리 속초에서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한 말씀 여기로 와서 좀 한 말씀 해주셔요. 어떻게 멀리 속초에서 여기까지 오시게 되었는지부터 시작해서 오늘 모임에 지금 참석하시면서 느끼신 점 뭐 평소에 다른 분들한테 하시고 싶은 이야기 뭐든지 자유롭게 이야기하시면 본인 소개해 주시고요. 저는 속초에서 살고 있고요. 저희 큰아이가 조현병을 앓은 지 9년 됐어요. 그래서 여러 상황을 겪다가 이제 우리 이준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저희 정신장애로 아이를 등록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다른 장애인들이랑 차별받고 있고 그런 상황들을 알게 됐고 그런 일들이 당사자와 가족들이 아무 나서서 뭔가 요구하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교수님 강의 중에 듣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느꼈던 점들을 모아서 청와대 성원을 하게 됐고 그게 6월 7일날 마감이 됐어요. 한 2,592명이었던 것 같아요. 턱없이 작았지만 저는 그냥 굉장히 그냥 저희 주변에서는 제 주변에서는 많은 분들이 알게 되고 지금 속초에서는 이제 모여서 뭔가 스터디 같은 거라도 해보고 싶다 하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생겼고 제가 그걸 진행하는 동안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 청원이 끝난 이후에 뭘 어떻게 진행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일단 제가 음악 학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음악 치료사로 양양에 제가 속초 살지만 양양에 정신보호센터에 음악 치료를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항상 이렇게 글을 올려왔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그동안 이제 많은 분이 도와주셔서 감사하다.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 저는 어떻게 보답을 할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일주일에 일단 한 번 목요일날 10시부터 12시까지 속초 지역에서 정신치과 치료를 받고 있거나 그 가족분 중에 신청을 하시면 다닐 분 정도를 피아노랑 드럼 레슨을 제는 일부러 일단 하겠다. 이렇게 해서 본인이 글을 보시면 신청을 하시거나 아니면 누가 주변에서 소개를 해달라 이렇게 어제 글을 올렸어요. 근데 저는
개별적으로 이렇게 청원 글을 올리고 나서 개별적으로 연락이 와서 저랑 개인으로 통화하고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신데, 그런 분들도 같이 모임을 하면 좋겠다 얘기를 하면 필요한 거는 같은데 아직은 나는 용기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아키레스는 하면 개인적으로 많이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핑계삼아 만나서 대화도 하면서 그러면서 그게 어떤 모임의 시발점 그런 걸 만들고 싶어서 그렇게 시작을 일단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벌써 한 명은 확보됐고요. 그렇게 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그렇게 제가 이렇게 진행해 나가려고 하는 부분에 배 교수님의 강의가 많은 도움이 돼서 항상 감사드리고 있고, 요즘은 제가 바꿔서 자주 보지만 무슨 교과서 보듯이 보면서 하고 싶고, 오늘 이 자리에 아침에 강릉에서 6시 9분 기차였어요. 그러니까 버스를 타고 운전을 하면 제가 너무 힘들 것 같아가지고 차를 그래서 강릉까지만 운전을 하고 아침에 4시 반에 나와서 운전을 하고 기차에서 졸다 막 난리 이렇게 하다가 상태가 되게 안 좋아요. 그래서 일단 밤에 11시면 50몇 분에 또 기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타고 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는 이유는 소초에 이런 이제 모임을 저도 하고 싶은데 어떻게 먼저 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이런 걸 알고 싶어서 후에 배우고 싶은 마음으로 왔고, 많은 도움 얻고 있고, 다시 함께 하고, 가고 다음에 이런 기회 있으면 취업이 되면 꼭 참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모임, 아직 이제 모임 중이지만, 현재까지 모임 참석하시면서 느낀 점, 호감. 가족분은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저희 아이한테 오자고 할 때 자기는 와서도 자기는 안 들어오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신촌에서는 이제 당사자들을 볼 일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와서 일단 그런 분들을 모임 같이 하고 얘기를 하는 것도 들어보고 그렇게 하자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아이는 잘 모르겠지만 가족분들이 별로 없다는 건데, 저희 이제 이 모임의 성격에서 가족분들이 위주가 되는 모임도 있고, 또 당사자가 위주가 되는 모임도 있는데, 오늘은 이제 코리안 매니아라고 하는 조울증 당사자들의 그 인터넷 카페와, 그리고 사라이 열대라고 하는 다음 카페, 인터넷 카페에 모임을 하다 보니까 주로 조울증 당사자와 그리고 조현병 당사자, 사라이 열대의 조현병 당사자가 80%, 조울증이 한 20%, 그리고 또 가족분들도 계시긴 한데 주로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글을 올리고 가시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당사자 이뷰에 지금 보이는데요. 가족분 혼자 오면 안 되는 데는 있고 그런 건 없어서 오면 안 되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 가족분으로서 당사자들이 이렇게 이만큼 한 10여 명, 한 15명 모여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계실 때 느끼시는 느낌, 소감이 어떠신가요? 소초 두관이 이런 거 생겼으면 좋겠다가 제일 크고요. 네. 그랬을 때 이제 일단 제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이끌어서 아니면 안내를 해서 이런 점을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좀 해봐야겠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하셨으니까 말씀하신 끝에 우리 따님도 이야기를 좀 한번 해주시죠. 여기 아침에 4시 반에 집에 출발해서 6시 기차를 타고 여기까지 오자면 엄청 고생하고 오셨는데 뭐 하시는지 찍어도 되죠. 본인? 시골에서 대학 뭐 그런 뭐 대학 다니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관심사 때문에 생긴 동아리들이 있다든가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잘 오셨습니다. 소속 집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소속 집단이 생활, 대학 동아리처럼 소속 집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대학 동아리처럼 본인이 소속할 수 있는 소속 집단이 있으면 좋겠다. 있어야죠. 그분이 혹시 자녀 혼자나요? 형제 같은가요? 아니, 동생이 있는데 동생은 우울증 1년을 알았어요. 아, 여동생이요? 네.
혹시 본인도 자녀 연결하실 거면 여기 와서 말씀하실 거예요? 엄마 옆에. 엄마 약도 안 먹고 그냥 다 잘 지나가는 케이스. 근데 내가 이제 한편으로 생각할 때는 속초에서 어머님 혼자 오셔도 되는데 따님을 부득불 데리고 여기까지 올 때 어머님 좀 극성스럽지 않나? 극성스러운 어머님 때문에 좀 피곤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떠셔요? 따님 입장에서? 그런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런 생각은 안 해봤어요? 아침에 4시 반에 출발하기엔 무지 힘들지 않나요? 가끔 그런 거라 생각해서 그냥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우리 보통 조현병 당사자들 같은 경우에 조울증도 마찬가지지만 보통 약 먹고 하게 되면 보통 사람들보다 좀 늦게 일어나잖아요. 아침에 한 12시 그러니까 12시쯤 일어나고 잠을 많이 자야 하는 게 보통 사람들보다 한 2-3시간을 더 자는데 되게 잠을 적게 자고 먼 거리를 오고 하는 게 본인 마음에 좀 고단할 수 있었겠다. 고단한 거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그래 이 자리에 와서 이제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 쭉 들으면서 느낀 소감 어떠셔요? 계속 이거를 진출을 해야겠다. 아니면 계속 안 되면은 망가지니까 계속 얘기를 자기 할 얘기 다 하고 표현하고 그런 것 같아요. 예.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짧게 본인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잠시 또 쉴 거거든요. 근데 그 전체적으로 딴 분들보다 우리 코리안 매니아에서 오신 분들 제가 모르는 분이 지금 자리에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른 분? 저분은 내 알아. 그런데 알지만 뭐 저분까지 해서 그럼 네 분 소개를 우리 평소에 대구에서 평소에 우리가 잘 못 보던 분 네 분 먼저 자기 인사 내지는 하고 싶은 이야기 뭐든 이야기 듣고 다른 분들 이야기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본인 소개해 주시고 대구에서 올해 41이고요. 16살 때 처음 한창이랑 망상을 시작했어요. 엄마가 조금 우울증이 좀 심하시고 저는 좀 그 유전적인 영향도 있는 것 같고 태엄마한테 좀 학대를 받으면서 그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16살 때 중학교 올라와서 좀 살았을 때 자살했고요. 그때 잠깐 타티마 병원에 제가 육가가 잠깐 다니다가 의료 약을 안 먹었어요. 병원도 안 먹었어요. 그러면서 다시 나중에 또 진단을 했고요. 23살 때 또 입원 됐고 그리고 입원하면서 계속 병식이 없었어요. 약을 계속 먹어야 된다는 걸 몰라가지고 그리고 최근에 품에 가입하면서 약을 계속 먹어야 된다는 걸 알게 됐고 하고 저한테 맞는 약이 있을까 그런 걸 많이 알고 싶고 하는 말이거든요. 오늘 만나고 있어요. 예, 잘 오셨습니다.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오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병을 돌리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여러 말씀 듣고 싶었는데 그러셨네요. 이런 오프라인 모임에 여러 번 참석을 하셨나요? 아니면 오늘이 처음인가요? 어이구 대단하시네요.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프라인 모임에 처음 참석하셨다니까 다시 한번 그래 많은 이만큼 많은 분들이 빙글로 앉아 있는 건 처음 보셨을 거잖아요. 이만큼 많은 조현병 당사자와 조울증 당사자들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병원에서 보고 병원 밖에서는 처음이고 보시고 소감 말씀 주시고 소감 일반 사람들은 제 조현병이라고 하면 좀 성격이 나가고 편견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조현병까지는 사람들이 사고를 많이 치니까 사고를 치더라도 조현병이라고 이렇게 거짓말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인식이 너무 나빠지는 거예요. 좀 조절이라고 해도 뭐 자기가 알아서 약 먹으면서 조절할 사람들이 많은데 다른 일반인들이 인식을 좀 잘 했으면 좋겠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옆에 분도 본인 소개해 주시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코리아 매니아 카페에 토토루라는 아이디를 쓰고 있고요. 올해 이제 38이 됐는데 전 20살 때 이제 급조증이 발병해서 뭐 환청도 듣고 망상도 해서 두 달 동안 병원에 입원했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이제 약을 먹다가 이제 병원에서 이제 약을 끊어도 좋다, 괜찮다고 해서 약을 끊어서 이제 뭐 직장 생활하러 이제 서울로 가게 됐어요. 이제 서울에서 직장 생활 하다가 다시 이제 정신이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28살 때쯤에 이제부터 지금까지 약을 먹고 있는데, 저는 뭐 직장 생활도 이렇게 하고 있고, 뭐 물론 쉬운 건 아니었어요. 2년 전에는 두 달 동안에 이제 병가를 쓰고 제가 학생을 가르쳐요, 초등학교에서.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 저의 정체가 이제 조울병을 가지고 있다, 선생님이. 그러게 된 학부모들이 좀 안 좋게 이제 시각을 가지게 주는데, 다행히도 그 이제 선생님께서 그때는 불면증이 굉장히 심했으니까 그 병명을 불면증으로 해서 이렇게 제가 두 달 동안 병가를 쓰게 해주셨고, 또 작년에도 되게 힘들었어요. 작년에는 또 근데 조울증이랑 병명으로 또 휴직을 하기가 그래서 공무원들이 그냥 1년 휴직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병명에 이유에 관계없이.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게 돼가지고 했는데, 그 뭐 사실은 이 카페에 가입해서 뭐 좋은 음식 먹고 잠 충분히 자고 걱정 덜하고 이런 뭐 정보들을 얻어가지고 저 자신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오늘 오게 된 거는 이제 또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있어요. 저 이제 또 고민거리가 뭐냐면 이제 저의 저 성격적으로 좀 사람들하고 친해지기가 어려운 성격이 있고, 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좀 유한 사람이라서 이제 선생님이다 보니까 학생들을 주먹에 쥐었다 폈다 이렇게 하는 능력도 필요한데, 그런 성격을 제가 가지지 못하는 게 이게 나의 타고난 것인가 아니면 이 조울증이 이런 병과 좀 연관이 있는 건가 하는, 그런 대인관계랑 성격에 관련된 궁금한 점이 있어가지고 좀 질문을 할까 하고요. 또 요즘 제일 고민인 거는 이제 제가 서울로 가게 된 것도 이제 직장 생활 하면서 이제 한 5년 정도 영화 아카데미를 다녔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영화를 포기하고 나서는 한 4년 정도는 이제 웹툰을 그리겠다고 좀 그림을 배우게 됐고, 요즘에는 그런 이제 영화나 그림이나 이런 게 많은 노력이 소모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시로 관심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의 이런 예술적인 관심 자체가 또 조울증이랑 연관이 되어가지고 많이 좀 저를 힘들게 하는 거 아닌가,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오프라인 모임이 처음인가요? 아니면 아니요, 저는 서울에 있을 때 2015년도에 이제 그 오프라인 모임에 여기 코리아 매니아 클럽에서 오프라인 모임 하면 네 번 다섯 번 참석했습니다. 그러셨네요.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코리아 매니아 이제 활동을 하시는 인터넷 앱 활동하시는 게 어떤 방식으로 도움이 되는지, 또 이런 오프라인 모임에 참석하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도움이 되는지. 제가 이제 봤던 거는 주로 이제 병원에 가면 이제 약 처방이 대부분이잖아요. 뭐 이렇게 다른 치료가 아니라. 근데 좀 생활하는 면에서, 몸 관리하는 면에서 뭐 이렇게 잠을 충분히 자고 뭐 걱정을 덜어야 되고 식사 이렇게 골고루 먹고 이런 단서나 이제 영감 같은 거는 그 카페에서 좀 정보를 많이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또 이 오프라인 모임에 참석할 때 이점이 있나요? 사실은 오프라인 모임이 제가 서울에서 많이 참석해 봤잖아요. 생각만큼 뭐 이제 외국 영화 같은 데 보면 이제 같은 알코올 중독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상담하고 서로 위로해주고 이런 측면이 있고 한데, 그 이제 그 오프라인 모임이 매달 이제 구성원들이 달라지잖아요. 이게 수만 명 중에 몇 명이 참여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또 좋은 점도 있지만, 강의를 들어서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은 뭐냐면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이 또 했던 질문하고 했던 질문하고 또 그 구성원들이 또 처음 만나고 헤어지고 처음 만나고 헤어지니까 그 유대감이 이제 유대감을 갖기가 어렵고 이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 예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 옆에 우리 카메라 찍고 계시는 분 본인 소개해 주시고 뭐 또 뭐든지 참석 소감 또 뭐 하시고 싶으신 이야기. 사라이가스의 수영 아이디 통해서 예. 오늘 대구 경북 정기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예. 대한민국 인구의 1%라고 할 수 있는 기역병의 대표 증상이 한청이 조금 있습니다. 조현병이라 하는 저의 해석은 일종의 사회 부적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감안하기 위해서 약을 먹는 거고요. 빠른 시간 내에 사회 적응해서 정상적인 사회 생활을 하고자 오늘 카메라 담당을 좀 맡았습니다. 오늘 오시자마자 그 밀대 자루를 들고 공포 청소를 하시고 기다리시는 동안에 계속 청소를 하고 계셨어요. 아, 그리고 저는 코리아 매니아에서 오신 줄 알았는데 사라의 열쇠 공지를 보고 오셨다고 하셔가지고 자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멀리서 오셨는데 오실 때에 오늘 어떤 기대, 본인이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오셨는지 기대를 혹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오셨나요? 오실 때에 가졌던 예상 내지는 기대. 예. 또래 동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가졌습니다. 아, 다행히 가까운 곳에서 코리안 대표님께서 모임에 또 초대를 해주셔서 함께하게 된 것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 저쪽에 코리안 매니아에서 오신 분이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저는 40대 중반이고요. 지금 우울증 이런 직장생활도 일치하지도 않고 있고 친구들만의 만남도 지금 다 그냥 차단시킨 채로 혼자서 그냥 이렇게 어디든 좀 돌아다니고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싶었는데 그러시구나. 지금도 여전히 우울증 기간에 계시나요? 네, 지금도 그냥 하루에도 12번씩 그냥 더 죽음을 생각을 지르는 반독성 우울증인가요? 네? 반독성 우울증? 전혀 저는 지금 실은 우울증 치료를 안 받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우울증 종류도 네? 약을 안 됐어요? 한번 때 좀 심하게 찰살 충격이 좀 들어서 병원에 가서 약을 받아서 먹었는데 이거는 그냥 정말 그냥 숟가락 들 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더라고요. 예. 또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잠을 많이 주무세요? 조금 주무세요? 아, 원래도 되게 좀 기질이 좀 예민하고 제가 직장생활을 15년을 넘게 했거든요. 직장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늘 피곤하고 늘 무기력하고 아마 타고난 게 좀 아빠가 좀 우울증 기질이 있으신데 수면 시간이 어느 정도 되세요? 직장을 다닐 때는 다음날 이제 스케줄을 일을 해야 되니까 9시 정도에 잠을 자야 돼요. 그러니까 10시간 정도는 자줘야지 다음날 또 이렇게 바로 일과를 보낼 수가 있는 지금도 제가 지금 어제 2층에 층간소음 때문에 잠을 거의 못 자고 지금 와서 제가 운동하는 상태인데 한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는 지금 누워있는 시간이 정말 수면 만족하십니까? 아니요, 늘 또 좀 꿈을 좀 계속 많이 좀 꾼다든지 작은 소리에도 10시간, 12시간 자면서도 낮에 또 추가로 더 자시는 경우도 많죠? 아니요, 낮잠은 안 자는데 낮에는 그냥 정치 없이 그냥 조증은 없으시나요? 네, 저는 지금 좀 그 우울증 그거는 사실
단독성 우울증하고는 양상이 좀 틀린데 조금 비전형 우울증에 가까운데 조증은 없으니까 항우울제를 많이 먹으면 조증이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약간은 좀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는 패턴을 가지셔야지 좋을 것 같고 이제 오전에 일어나면 뭐 이렇게 블랙커피 정도 한 그릇 마셔주는 게 좋을 수도 있고 그런 스타일이 있어요. 그래 오늘 이제 이렇게 오셨는데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오셨는지 제가 지금 개인으로 있은 지가 1년이 안 됐거든요. 예. 그 전에는 없었어 지금. 좀. 특징이 같았을게 그냥 지금 제 자신이 지금 가장 지금 싫고 그냥 부모나 그냥 그동안의 친구들도 다 싫고 그냥 그래서 아무 용건 없는지 대우로 왔거든요. 아, 그렇죠. 그것도 망상이잖아요. 우울망상. 괜히 필요 이상으로 안 좋게 보는 생각. 원래도 좀 기질이 좀 예민하고 이제 그랬는데 이제 작은 일에도 되게 좀 스트레스를 좀 풀어가다가 그래 여기가 또 오늘 네. 아까 예쁜처럼 아는 사람이 전혀 없으니까 혹시 또 친구도 없고 그냥 정말 별 생각 없이 그냥 요즘에 그냥 무령무상으로 지내려고 좋은 안 좋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무정수 그러면 쉽게 되는 그걸 주하고 있으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잘 오셨습니다. 그러면 특징이 친구를 사귀어도 본인이 이렇게 성공적으로 해서 밀쳐내지 않으세요? 원래도 이제 좀 귀차니즘이 되게 좀 만나자고 하면 귀찮고 약속을 했는데 취소를 하는 경우도 없고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 누구를 또 아신다 하더라도 이렇게 인간관계는 이렇게 꾸준한 어떤 패턴이 있는데 자기 스타일대로 시간을 갖다고 연락 안 하고 주는 막 그래서 좁혀지는 거 아닙니까? 자 이제 그런 이런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걸 전혀 내색을 하지 않고 직장 생활이나 친구들 대인관계를 했기 때문에 이런 세세하게 제가 내가 풀면 재미있다 점을 못 잔다 이런 얘기를 굳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장에서 10시간 정도 일을 하고 퇴근하고 또 누군가를 만나는 게 되게 피곤한 일이더라고요. 그래도 좋은 친구만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 가지 잠깐 드려야 되는데요. 하나는 제 생각에는 이제 다른 분들 소개를 못 받았지만 이따가 저녁 식사하시면서 서로 인사하고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지금 요 정도에서 요 자리를 마무리하고 코리안 매니아 아까 빛들이가 별도로 잠깐 보시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5시가 될 때까지 코리안 매니아 분들을 방을 한참 내드릴 테니까 그쪽에 가서 코리안 매니아 분들이 따로 한 30분 모임을 가지시고 또 나머지 이제 우리는 자유롭게 뭐 옆방에서 평소에 얼굴 보던 사람들 옆방에서 보고 그렇게 지금 하는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5시 돼서 이제 식당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만 원씩 거둔 회비를 가지고 식당을 나가면 옆에 국밥 주고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국밥 먹기 좀 그렇다 고기라도 구워 먹자 이럴 것 같으면 옆에 이제 고깃집이 있는데 그쪽으로 가게 되면 나중에 먹고 나서 돈을 조금 더 기축을 해야 되고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국밥 주고 갈까요? 얼마로 간단하게 하자고 이야기 해서 시간도 맞고 간단하게 하시나 무슨 국밥이 돼지국밥, 순대국밥, 그리고 수육, 갈비탕, 찜닭. 뭐 등등 그런데. 수육 한두 접시가 추가 안 될까요? 뭐 어느 정도 먹고 이제 오늘 만 원씩 회비를 걷었으니까 회비로 걷은 돈의 범위 안에서 우리가 다 쓰면 되거든요. 찜닭 고려하시고 그러면 혹시 식사하러 가는데 안 가고 바로 가셔야 됩니다.
그렇죠. 대강 지금 미리 인원 저거를 해둬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의 전원이 간다고 보고 그럼 보자.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둘, 열넷, 열여섯 밖에 나간 사람들 열고 열들 열 한 20명 간다고 해야 되겠네.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저 자리를 하겠습니다.